요한복음 우리 16장 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리. 16절도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 간다 그러고 다시 또 온다 그러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또 못 본다 그러다가 또 그날에 날 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말씀을 제목을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제가 한 장씩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22년이 예, 마이크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은데 2022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원단 메시지 부분에 이제 1대지하고 2대지는 오늘 본문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2022년 한 해가 나중 영광이 이전 영보다 크리라라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 오셨는데 이틀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나중 영광 이전 영보다 크리라는 그 말씀이 교회적으로는 본당 헌당과 237 선교 원년을 준비하고 또 교회적으로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개인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그 삶이 신앙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커져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년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나중 영광이라는 것이 뭘까? 물론 스룹바벨 성전을 두고 얘기한 거지만 스룹바벨 성전을 두고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역대 열왕기상 6장이라든가 역대상 22장에 보면은 8년이 넘게 지어졌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얼마나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그 다윗이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성도들이 얼마나 헌금을 가져왔든지 남아 넘칠 정도로 그만 가져올 정도로 8년에 거쳐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지만 결국은 바벨론에 훼파되어지고 포로 70년이라는 세월을 갖게 됩니다.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도 결국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학교에서 2장에 말하는 이 스룹바벨 성전도 사실은 4년에 거쳐서 지어서 솔로몬 성전에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좀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전에 솔로몬 성전보다 그 영광이 그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과 메시아의 언약과 모인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이 더 클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은 세 가지 얘기하고 유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 뭐 헤롯 아직 솔로몬 뭐 제일 솔로몬 제2 스룹바벨 제3 뭐 헤롯 성전이잖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20절에도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다툼에 벌어졌는데 그 다툼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냐 하더냐 이 바보 등신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46년에 거쳐서 솔로몬 성전이 훼파되어지고 8년이 지었던 그것이 그 자리에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그것도 훼파되어지고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서 그 자리에 다시 헤롯 성전이 이거는 이제 불신자를 통해서 자기 그런 욕심과 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헤롯이 46년을 거쳐서 지었지만 이 성전 자체도 결국은 무너진다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2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걸 알 리가 없죠. 화려했던 헤롯 솔로몬 성전에도 스룹바벨 성전에도 이 헤롯 성전에도 예루살렘 성전에도 안디옥 교회 성전에도 우리 예원 교회 성전에도 분명히 성삼위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외적으로 부흥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개인의 삶이 개인의 성전이 나중 영광의 이정전보다 크지 못하면 그건 개인에게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축복을 많이 받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국은 그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에 46년 동안 지었다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40년은 아니잖아요, 지은 걸. 그 성전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가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중요한 것은 그 성도 속에 복음의 축복을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바울은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침을 좀 하니까 좀 이해하시고 많이 나왔는데 대교구 모임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여러분의 성전이 예원교회 본당 헌당과 뿐만 아니라 237 선교 원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이 복음으로 얼마만큼 확립되어 가고 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저주 세력이 무너지고 창세기 3장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는 체질까지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 영광의 이정용보다 크리라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정체성이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반석이라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천국 뉴스를 주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니까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어지면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다 그랬습니다. 모래 위에 짓게 되어지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2가지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면 그 창세기 3장 12가지 문제가 바람에 휘 날아가는 것처럼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개인의 성전인 이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닌 안디옥 교회의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리고 예원교회에 임했던 그 복음의 언약을 잡아야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과 저주의 세력과 창세기 3장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뭐 내용은 그러니까 제목은 성령 충만인데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억하라 추억하라. 기억하라 추억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학계서 2장 15절에 보면 전에 성경에는 지금 성경에는 이제 학계서 2장 15절에 보면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전에 성경에는 추억하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할 때를 기억하라. 추억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1년 동안은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그게 AD 그 BC 570년인가 그때 거예요. 하여간 어쨌든 그 와가지고 바로 짓지 않고 1년 후에 짓게 되어지는데 딱 돌 짓기 시작해가지고 1년 만에 성전이 중단됐거든요.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은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을 기억하여. 여기는 뭐냐면 15년이 지나서 이제 재건이 됩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라. 아까 얘기했던 학계서 2장 15절에는 와가지고 처음 와가지고 그 70년 동안 포로되었던 삶, 지쳐있는 삶, 삶의 여유도 없고 힘든 삶. 그래서 학계서 1장에 보면 성전 짓기는 뭐 아무 의미 없고 먹고 살기 바쁠 정도로 힘든 그때 이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비전 속에 교회를 짓기 시작한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만에 결국은 방해를 통해 가지고 중단되고 15년이 지났습니다. 15년이 지난 이 지금 18절이니까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라. 그렇게는 지금부터 이제 15년이 지난 지금부터는 19절에 보면 곡식의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니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 게 뭐냐면 21절에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고 열국의 왕들이 보좌를 엎을 것이고 여러 나라의 세력이 멸할 것이고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지게 하리니. 쭉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기억하라 추억하라는 말은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연예인도 그렇고 축구선수도 그렇고 이 호날두 요번에 완전히 종이 호랑이가 돼가지고 호날두 알죠? 몇천억씩 버는 호날두 포르투갈에요. 전성기가 지났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었다는 거죠. 37이니까 축구선수. 보통 세상적으로도 연예인들도 그렇고 노래 부르는 사람도 나이가 먹은 모습 다르잖아요. 나이가 먹었어요. 이제 은퇴해야 돼요. 뒤로 물러가야 돼요.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15년이 지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의욕도 마음도 삶도 다 지쳐 있는 상태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2년이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이때 코로나, 지금 괜찮습니다. 이제 격리가 해제됐으니까. 격리 해제제도 일주일 지났으니까요. 처음으로 코로나를 처음 걸렸네. 아직 일주일 동안 아직 격리니까 좀 여기서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 푹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문득 15년이 지났습니다. 중단된 지. 그때를 기억하라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 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저는 그때는 뭔 말인지 몰랐어요. 나이 39이다. 개척 때그 열정, 그 선교 열정, 복음의 열정, 지금도 똑같아. 그러시면서 항상 말씀이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시작도 안 하기 이게 엄청난 교회인데 시작도 안 했다. 그러니까 시작도 안 했다. 나의 그 선교의 원년은 오지 않았다. 저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청년들 말고, 청년들의 뭐 40대 말고, 나는 나이가 먹었어. 나의 전성기는 지났어. 내가 그때 지역장 할때 얼마나 영혼 사랑하고 전사님 사랑하고 교육자 사랑했는데 이제 나이 20년 지나니까 전도사가 어떻고 교육자가 어떻고 현장이 어떻고 여기 보니까 부천 분들 오셨네. 멀리서 여기 가까운 데서 안 오시는데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나이 먹었어? 자, 그 얘기를 누가 얘기하냐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전성기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영광이 크리라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 30대보다는 40대, 40대보다는 50대, 50대보다는 60대, 60대보다는 70대, 70대보다는 80대. 그 이유는 알아서 하세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열정, 그 복음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들, 아침에 일어나면 늘 새로운 거 쉽지 않아요. 나이 들수록.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뭘 생각해야 되냐면 추억하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단됐던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고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의 장벽. 운명의 장벽. 덫이죠. 걸림돌이 있죠. 장애물 있죠. 더 나아가 그거는 근본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뭐 끝나는 거지만 두 번째가 이제 틀이 있으면 틀. 20대는 그렇고 30대는 그렇고 40대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50대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60대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70대 그 틀, 짜여진 틀 깨셔야 돼요. 70대는 이렇게 못 칩니까? 박수를? 청년들만 이렇게 춤을 춰야 돼요? 집사 때는 막 추는데 장로님 되면 이렇게 찬양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젊은 사람은 사역이 됩니까?
그럼 늙은 사람들 뭐 합니까? 그게 내 얘기가 아니라 자, 보세요. 요엘서 2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하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근데 여기서요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모든 육체에게 이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되지만 모든 육체에 만민에게 근데 이 주석으로 들어가 보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됐어요. 내가 만민에게 육체에게 부어진다는 말을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이, 인종, 자격, 요건,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는 말을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사람하고 동남아시아 사람하고 성령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별은 못 벗어나거든요. 근데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요일수를 통해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도 개인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종족, 연령, 성별, 계급, 초월하고 남녀 요소를 국적을 초월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 성령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은 16절에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물론 성령이란 자체가 성령이란 개체도 있지만 본질적인 위격으로 봤을 때는 사역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당연히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라고. 그 한 성령이라고. 그러나 본질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인 본질이신 성삼위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순고인께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 성령 그런 성령이 아니라 말씀을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재창조하시는 성부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삼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 그래서 어떤 목사님 표현하죠? 성령 충만 달라를 때 성령 충만이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 아까 보니까 아멘도 안 하시고 마스크 쓰니까 제가 혼자 했는데 마스크 쓰니까 안 들려. 질문 하나 할게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영으로만 충만해야 됩니까? 그것도 맞지만 그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믿어지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더 확신되어지면 더 충만한 거라.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님 한 해가 가기 전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성경에 어디 그 연령이란 말이 어디 나오고 물론 이제 그 체질의 특성들은 있겠죠. 체질의 특성은 당연히 있죠. 그러나 믿음과 신앙과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어주리란 말은 기계적으로 물을 확 부어준다. 주여! 성령! 이것도 맞지만 그냥 부어준다! 부어받아라! 이게 아니고 부어주리란 말은 풍성하고도 충만한 끊임없는 영적인 교통. 무인격적인 것이라 인격적으로 계속 오는 물론 성령이 임했습니다. 임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용기 교수처럼 임했지만 또 계속해서 오는 그 충만함. 여러분 성령 충만한 나 성령 임했고 성령 충만하는데 하나님께서 충만합니다. 이것도 문제야.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영적 무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간문의 영적 무지 그대로 가지고 있고 흑암이 그대로 잡혀 있고 남 얘기만 하고 그것도 성삼위 하나님 성령 충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해 가기 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이 크리라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틀이 계속 여러분 내리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열정이라는 말 처음 개척할 때 지금이나 똑같고 예수 믿을 때 지금 똑같다는 말이다. 이번 주에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정말 세상의 틀에 말하는 것은 나이에 따라 늙어간다는 나이에 따라 모든 것이 상실된다는 그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속습니다. 그거 절대 그거 귀신의 소리입니다. 그거 마귀의 소리예요. 원망하면 안 돼요. 그때는 그랬어. 그때는 그래 지금 못던데. 아, 그때는 그리고 지금 뭐예요 그러면. 그 성령 어디 계시는데. 아, 그때는요 지역장 내가 뜨겁게 했는데 지금은요. 좋아.
이제 갑 끝내야 됩니다. 지금 이게 너무 이게 하여간 오늘 마지막 새벽 설교니까 그냥 계속 할까요? 저녁 때까지.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이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물이 끊이지 않고 흐른 것 같이 계속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게 이사야 32장 15절. 계속 우리 주님께서 육체라면은 우리의 피조성의 한계성, 연약한 범죄성 있는 우리에게 그 성령을 통해서 산천이 춤을 추듯이 우리의 영혼, 정신, 마음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393 축복과 성삼위의 비밀과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계속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뭐 이상을 볼 것이고 꿈을 꾸고 노인들은 잠 많이 안 자니까 꿈만 꾼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이게. 예언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언된 말씀을 전한다는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상이든 꿈이든 환상이든 이게 뭐냐 복음 속에 있는 복음의 축복 누리고 복음 말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또 헷갈리게 하지 말고 똑같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럼 젊은이들은 환상만 보고 꿈꾸고 늙은이는 잠만 자고 꿈만 꾸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누구든지 237, 5천정적 전도, 선교, 복음 증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 열정과 그 마음이 무게도 있다는 거예요. 끝마쳐야 되겠습니다. 결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우리에게 24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장벽을 넘어서야 돼요. 환경은 다르지만 어떻게 바울처럼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복음 증거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 시기로 하든 질투로 하든 간에 뭐 어떤 방법으로 사는 간에 복음 증거되는 것을 기뻐하는 거라. 라스트가 아니라 스타트만 3일째 어떤 방법이든 간에 복음 증거되는 것으로 기뻐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우리의 영혼, 정신, 마음, 육신, 삶이 날마다 회복, 축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